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외신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Why everyone wants to be Vietnam's friend? 왜 모든 나라들이 베트남의 친구가 못 돼서 안달일까 하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국내 신문에 약간 걱정하는 듯이 났어요. 신문 기사를 보면 미국 보란 듯이 베트남과 차이나가 운명 공동체를 맺는다. 베트남 차이나 커뮤니티 with shared future. 아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왕따 당했다. 이제 다시 베트남이 옛날처럼 중국하고 짝짝꿍 한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국빈 대우해주고 뭐 21번의 축포를 빵빵 쏴주고 그랬어요. 뭐 시진핑 주석 되게 기분 좋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야, 그럼 미중 패권 전쟁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야, 중국의 외교적인 승리가 아니냐라고 국내 신문에 이렇게 보도됐는데, never,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베트남을 찾아갔는데 하노이를 방문한 세계 마지막 지도자라는 겁니다. 3개월 전에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갔어요. 그래갖고 베트남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관계를 맺겠다고 짝짝꿍 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에서 보면은 여태까지 United States와 아메리카는 최하위였는데 이렇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과 관계를 맺어서 최우선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외교의 최우선 국가입니다. 이거는 차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동급인 겁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가까워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하고 베트남의 양자 무역이 2010년에 비해서 7배로 급등했습니다. 무려 1,400억 불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미국 기업, 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탈중국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베트남으로 가요. 애플도 베트남으로 가고,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통째로 중국에서 나와서 베트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차이나가 미국에 수출하던 뭐 전자제품, 의류 등을 베트남에서 맹길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요, 세계 탑 희토류 매장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차이나 프리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두 나라가 상호 간의 이해관계 마저 떨어지니까 짝짝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작년에 베트남을 가셨는데 똑같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요새 외교를 보면요, 뭐 세계 최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뭐 차이나, 미국, 코리아, 원래 뭐 와라 뭐 최상급의 뭐 외교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아주 실리 외교를 펼치는데, 이것도 똑같이 러시아와 중국하고 동급으로 한국이 베트남의 절친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베트남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고맙죠. 굉장히 중요한 투자기고, 특히 삼성 갤럭시가 하노이 옆에 타이완의 공장을 해서 수출하는 게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적응할 정도로 아주 그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신세를 많이 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도 갔습니다. 일본 기시다 수상 가갖고, 아, 베트남과는 운명적 관계다 이런 식으로 뭐 해갖고 또 전략적 협력 관계로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칼라일 테이어 교수는 이제 이 베트남 전문가인데, 베트남의 지금 오늘날 하는 외교는 만부 외교다. 이 대나무가 뿌리는 깊지만 위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레이트 파워 게임에서 스트라이킹 밸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진영에서 차이나하고 이 서방 진영에서 다 최대한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반부 외교라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외교 정책이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갔을 때는 미국의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주겠다, 그래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훈련시켜 주겠다 그러고,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에 가서 뭐 그린 에너지 희토류 협력하자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얻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베트남이 배짱 있게 유연한 외교를 할 수 있냐면, 이건 진짜 우리가 베트남에서 배워야 될 건데,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가서 베트남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깔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세계 3대 초강대국과 싸워가지고 프랑스한테는 이겼어요. 비엔디에프 전투에서 프랑스군 최정예 부대 몇만 명을 포로로 잡을 정도로 승리했습니다. 이건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 독립투쟁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런 역사적인 전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는 월남전인데 뭐 베트남에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미국한테 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1979년 중국군이 40만 대고 몰려갔을 때는 완전히 중국군이 쪽팔리게 참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는 그 파라셀 군도로 원래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군이 무력으로 베트남 군함 한 척을 막 침몰시키기 정도로 점령해버리니까 중국하고도 이게 관계가 안 좋았고, 일본은요, 태평양전 때 베트남을 점령하고 철저히 수탈을 했어요. 베트남 국민들은 이 일제한테 쌀 뺏기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기아로 굶었다 그럽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게 있는데도 베트남이 이렇게 느긋하게 뭐 미국, 차이나 일본을 갈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이겼다는 자신감이죠. 그런데 베트남이 이렇게 신뢰 외교하는 배경은 첫째, 나라가 발전 아니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막 많은 기업이 오는데 아 이거 투자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고 교육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 컴프레헨시브 스트라테직 파트너라고 추겨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러시아 무기를 도입했고 러시아 무기 시스템인데 베트남이 딱 보니까 이거 러시아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무기 수입원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일부 이제 무기를 수입했지만 그래도 베트남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데가 K방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장갑차고 자주포고 뭐 모든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차이나 무기 어떠냐, 값싸고 좋지 않느냐, 노쌤키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베트남이 안 쓰겠다는 거. 왜냐면 1979년 한판 싸웠거든요. 그럼 남중국해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에요. 언제 차이나하고 붙어주면 어떻게 중국제 무기를 씁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 시진핑 주석이 갔을 때 이렇게 잘 애호를 잘해준 거, 그래도 아직 차이나가 베트남의 최대 교역 대상국입니다. 2,350억불의 무역규모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또 미국하고 짝짝꿍 하나 또 다른 경제적인 이유의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 지금 차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언제 남중국에서 붙을지 모르고 언제 또 국경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미국하고 군사적 연결고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현대 외교 정책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야 그럼 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인데 베트남 공산당이 지배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냐,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뭐 미국이 Chinese Communist Party 그러면서 굉장히 미중 패권 조직으로 차이나 배신을 하는데, 야 그럼 똑같이 베트남도 공산당인데 왜 그러냐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베트남 공산당하고는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공산당인데,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공산당은 호치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항불,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호치민이 민족주의자랍니다. 공산주의를 하나의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고, 두 번째, 여러분 베트남 가보시면 호치민 동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호치민이 마지막 한 유언이 내 동상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 건물에 가면 흉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상 만들지 말라 하니까 흉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산주의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만들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재를 못하게 만기니까 베트남이 노이모의 정책 이후에 저렇게 유연하게 개방 정책도 하고 뭐 스트라이킹 밸런스 그러면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그레이트 파워 게임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